아, 오늘은 어젯밤에 비가 좀 와서요. 더위가 정말 한풀확 꺾였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선선한 아침이에요. 이런 아침 숲의 공기 너무 좋네요. 지금 한참 비비추 꽃들이 열을 맞춰서 예쁜 종들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피었어요. 너무 예쁘죠? 자세히 보면 암술과 수술을 바깥으로 빼쭉 내밀고 있죠. 제일 길게 나와 있는 그 노란 암술 머리가 보이고요. 보라색 꽃밥을 달고 있는 수술이 보입니다. 안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허니 가이드 보이시죠? 하얀색으로 줄이 쭉쭉 나 그어져 있네요. 하얀색의 허니가이드가 꽃잎에 무늬로 새겨져 있습니다. 벌들이, 곤충들이 보고 이렇게 꿀이 여기 있다라고 네, 유혹하는 선들이죠. 꽃잎에 하얀색이 그려져 있고요. 자, 요즘 저는 꽃의 그 수분 후에 그 변화하는 모습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범부채입니다. 보시죠? 요 또독또독 점이 찍혀 있는 허니 가이드가 너무나 선명한 범부채 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암술하고 수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수술이죠. 꽃밥이 노랗습니다. 네, 꽃밥, 노란 꽃밥. 그다음에 여기가 암술이죠. 암술이 바깥쪽으로 거의 누워 있다시피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잘 보이시죠? 그런데 이 범부채가 다 이제 수분을 하고 나면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암술이 안쪽으로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누워 있던 애가 가운데로 올라오네요. 또 다른데 그런 애들이 없나? 이거 보시면 다른 애들은 완전 옆으로 딱 누워 있는 게 보이시죠? 암술이 거의 이렇게 딱 누워 있는 게 보이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수분을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점점. 예, 올라오는 과정이 보이시죠? 암술이 요만큼 반쯤 올라왔고요. 얘는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죠? 예, 거의 다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가운데로 올라와 있죠, 얘는. 꽃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곤충들이 이제 꿀을 먹고, 허니 가이드를 따라서 이제 꿀을 먹고, 수분을 해주고 가면 이제 자신의 필요를 다 충족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분 신호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라고 곤충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주 친절하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곤충들은 얘한테 오지 않고 이렇게 수분을 다한 꽃들은 더 이상 꿀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곤충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여기 올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러면서 그 다른 수분하지 않은 다른 꽃들에게 수분할 기회를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정말 자연은 너무나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대견하고 예쁘지 않나요? 자신의 필요를 다 충족하고도 더 욕심을 내는 거는 어찌 보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언제나 참 배울 게 많은 그래서 숲은 자연은 가장 큰 스승인 것 같습니다. 자, 슬슬 한번 아침 산책을 해볼게요. 자, 목수국들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무 수국들이 지금 여기 닭장인데요. 나무 수국들이 많이 피어났고.
금계국들이 한참 전에 피었다가 지금 막 지려고 하는 애들도 보이고. 예, 루드베키아네요. 루드베키아. 이거 미국 자리공이에요. 열매가 이렇게 초록색이다가 이렇게 익어가죠. 얘를 이렇게 따면 완전히 보라색 물이 들어요. 다 익으면. 그래서 숲에서 이런 것들로 자연미술 하기도 하고 그러는 애거든요. 미국 자리공. 오호호호. 빨갛게 물드네요. 군데군데 솔방울들이 새로 맺힌 것들이 잘 익어가고 있어요. 자, 어제 비가 와서 물방울들 맺힌 거 보세요. 약간 비가 온 다음날 이렇게 숲에 가면은 이렇게 송알송알 맺혀있는 이 풀잎에 이슬방울들 보는 것도 참 재밌거든요. 너무 예뻐요. 자기 나무 꽃들은 여전하고요. 이제 달맞이 꽃들이 잔뜩 피기 시작했네요. 달맞이 꽃들이 노랗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잎을, 어제 비가 와서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잎을 다 다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범부채 보세요. 완전 암술이 가운데로 딱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정확한 수분 신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범부채는 지는 모습이 참 재밌어요. 마치 애벌레처럼 이 다섯 장의 꽃잎이 이렇게 또르르 말려요. 질 때. 자, 그리고 나면은 그 아래에서, 여기 아래 씨방에서 이렇게 열매가 자라는 거죠. 위에 또르르 말린 꽃대가 꽃이 지금 이렇게 예, 다 시들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씨방이 점점 커져서 이런 열매가 됐네요. 여기 안에서 이제 씨앗이 잘 익어가는 거죠. 요 꽃의 모습과 이 씨방의 모습, 네, 열매의 모습 어때요? 닮았나요? 자, 이제 밤들이 한참 이제 초록초록하게 연두연두하게 익어가고 있어요. 밤송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는 마음은 언제나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칡넝쿨, 예쁜 차양이 드리워진 듯한, 아이, 그냥 숲의 차양이죠. 자, 여기 어느 나무에 걸쳐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뿌리가 뽑아져서 좀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나무에 발을 걸쳤어요. 칡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숲의 무법자라고 이렇게
얘가 올라가면 나무들이 죽는다고 좀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숲에서 없어서 되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필요한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숲에 이제 이렇게 좀 수세가 약한 애들이죠. 이렇게 죽기 직전의 나무,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올라가서 감벌을 해주는, 그런 감벌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제 씨앗이,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씨앗의 양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런 애들이 다 숲에서 다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완전히 밀생을 해가지고 서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찍들이 이렇게 감벌자 역할을 해주면서 속간해주는, 그래서 숲에 바람과 비와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주는 그런 감벌자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꼭 키워야 되는 꽃이나 뭐 개인적으로 가꾸는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을 뭐 치기 덮친다면 물론 제거를 해야겠지만, 자연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애일 수도 있다는 거. 네,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렇게 집 차양이 이렇게 드리워졌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향기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 잎 자루마다 꽃이 주렁주렁 피어 있었는데, 여기 칡이 정말 많아서요. 오운데 지금 칡꽃들이. 아주 무성합니다. 칡꽃 향기가 너무 좋아서 자꾸 이곳을 오게 되네요. 네, 오늘은 범부채 꽃이 수분하는 과정, 그리고 숲에 칡꽃들이 주렁주렁 늘어진 아침 산책길을 함께 하셨습니다.